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제2장입니다. 그래서 2장 얘기죠. Taming the Tiger with Systems Engineering. 호랑이를 한번 순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나사를 한번 예를 들고 있는데, 나사에서 그럼 아폴로 우주선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어디 화성이나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 혼자서는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절대 안 되죠.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명이서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느냐는 거죠.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뭐 싸우기도 하고, 가족들 간에도 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율이 되어서 우주 비행선이라든가 우주 정거장과 같은 그런 고도에 어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전체가 망가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코딩, 단순히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값으로부터 어떤 아웃풋 값을 구하는 게 코딩이에요. 모든 코딩은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 그런 인풋과 아웃풋 관계보다는 어떤 코디네이션, 조율, 그죠? 협력, 하모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목차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예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장이죠. Taming Tiger입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첫 번째 것은 숲과 나무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숲만 보지도 말고 나무만 보지도 말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목적과 목표입니다.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포리스터가 되고, 다음에 나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방안, 그리고 가시적인 도구, 그렇죠? 뭐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그리고 팀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렇죠?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이 숲과 그리고 이 개별적인 실행에 필요한 것들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합되었을 때 하나의 팀, 뭐라고 하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딩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Keep eyes on the prize. 그러니까 당장 힘들더라도 목표를 성취한 뒤에 그 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팀원들 간 의사소통 간의 소통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가정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정의를 하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 방안부터 튀어나오게 돼요. 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 방안부터 만들게 되는데, 해결 방안부터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좀 본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면서 느낄 텐데, 문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 고도의 지식과 정말 경험과 숙련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게 되면은, 요게 문제가 명확하게 지게 되면은 해결 방안은 그 속에, 문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 방안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뭔지를 자꾸 구체적으로 적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 경험하다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다음에 어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들 수 있는 짐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산더미를 옮긴다면
내가 뜰 수 있는 양의 흙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더미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 옮길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 특정한 기술적 방안은 최대한 뒤로 미루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90% 에너지를 넣고 실행은 10%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보통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1% 보시면 돼요. 1%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89% 그죠?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한 노력을 넣으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이제 요게 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세한 implementation plan 실행 계획입니다. 요게 뭔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제로서. 그리고 실제 실행은 10%의 노력인데 이거는 이제 삽질이에요.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 북한의 무슨 모토처럼 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정하는 게 89% 에너지입니다. 다음에 requirement와 디자인 간의 어떤 닷 점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필요가 무엇인지 그죠? 처음에 왜 하는 거죠. 왜 뭘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고 그것이 이제 계획이에요. 이 계획과 필요 사이에 항상 서로 연관관계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필드 테스트입니다. 이건 뭐 등발을 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제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의 예제입니다. 이제 코어 모듈 오픈에시 플랫폼이에요. 요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지금 제가 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요 오픈에시 플랫폼이란 게 있고 그리고 요 이제 이게 구글 시트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고 펑션의 인풋 값입니다. 여기 있는 라인들은 엥? 인풋 값이고 아웃풋 값이고 이 펑션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이 펑션들이 어느 하나의 모듈 속에 들어가 있죠. 이런 모듈 그죠? 이런 모듈 속에 있고 이 모듈들은 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듈들은 또 그 위에 보면은 더 큰 모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더 큰 모듈은 또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더 큰 모듈은 그보다 더 큰 모듈에 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딱 한 언뜻 보더라도 이 녀석은 여기에 속하고 얘는 여기에 속하고 얘는 여기에 속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큰 덩어리로 나눠진 다음에 그것을 세분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큰 덩어리 이게 하나 있었다 그러면 이 덩어리 속에 이런 작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작은 덩어리 각각이 또다시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것도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도 또 나눠서 여기 밑에다가 또다시 이렇게 쭉 나열을 되게 돼요. 그래서 최소 다섯 개 층 이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 요 오픈에시 플랫폼의 임플멘테이션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오픈에시 플랫폼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스페이스 웹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다음에 UTX라고 하는 UTF라는 것이 있고 이 통신 모듈입니다. 통신 모듈 있고 다음에 G3라고 하는 것 시장 참여자가 있고 레저 장부죠. 장부 모듈이 있고 그리고 OS. OS라고 하는 것은 authentication. 그러니까 로그인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올레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QR 코드를 대신하는 방식이에요. 글자와 색상을 이용해서 QR 코드를 대신하는 거고 다음에 트랜잭션.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다음에 플라스티라고 하는 서버 모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듈이 이 메인 모듈이고 스페이스 웹 메인 모듈이에요. 메인 모듈이 이렇게 스페이스 웹부터 해서 7개의 모듈로 쭉 정의되어 있죠. 그죠? 이게 메인 모듈이고 그 다음 모듈이 보니까 요 이제 스탠다드 크런시라고 하는
표준 통화라고 하는 모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통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암호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통화예요. 기존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스리움이나 등등의 암호화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하에 만들어지는 모듈입니다. 표준 통화이고 그건 역시도 이렇게 몇 가지 모듈들로 또 나눠지게 되죠. 나눠져서 있고 또 이런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가람이라고 하는 증권시장 한국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건 세계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듈들이 또 이렇게 탑재되고 그죠? 그 모듈 역시도 세부 모듈로 나눠지고 이건 역시도 더 작은 모듈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죠? 이건 역시도 또 실제 실행할 때는 또 더 작은 단위로 또 나눠지게 돼요. 그죠? 펑션이 있고 이 펑션 역시도 또 그 밑에 다른 내용들이 합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층적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람도 있고 뭐 표준 시장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세청 역할을 할 모듈입니다. 그런 모듈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고팡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어떤 인터넷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과 기타 등등을 통합해 놓은 시장 모형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모형들 전체 그림이 뭔지를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전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팀원들 간에 서로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에시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를 더 넣을까요? 오픈에시 플랫폼. 요거는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팀원들하고 이런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기로 했다. 요게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의견 통일이 있어야 돼요. 의견 통일. 첫째.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견 통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가. 요거예요. 요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결정되는 과정들을 간단히 보면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게 돼야지 다음에 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이 2018년 4월이잖아요. 녹화하는 시점입니다. 2018년 4월에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국가가 바람직할 것인가? 뭐 헌법도 새로 만들고 정부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과 실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첫째 차이점 뭐죠? A. 차이점 1번. 인터넷 환경이란 게 있죠. 예전에는 그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인터넷 환경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 환경이란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이란 게 있잖아요. 자율주행 차량. 알파고 같은 게 나온 거죠. 알파고. 이것도 임시정부 시절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민주주의가 있죠. 지금 현재. 촛불로 대표되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이전에는 쓸 수 없었던 어떤 기술적 수단들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한다 그러면은 그럼 인터넷부터 새로 만들고 그죠? 또 인터넷도 지금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40~50년 되었잖아요. 이것을 2018년에 새로 웹을 만든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새로운 웹을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웹이 설계됐으니까 그런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알파고라는 게 있잖아요. 요
이 알파고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법이죠. 이 머신러닝 기법을 새로운 웹에 적용을 하자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정부 조직이라든가 법이라든가 헌법에 물론 들어있죠. 헌법과 법률, 법률과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뭔가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향을 미치는 여타 상위 상부 구조,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데 쓸 수 있겠죠. 요 세 가지를 새로운 웹이 있고, 그렇죠? 새로운 웹도 있고, 머신러닝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 조직과 헌법과 법률도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또 다시 하부 구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만 더 넣을까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을 예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과정을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와 교육 시스템을 새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1900년대 초기 그 선교사들과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것을 수정되어 있는 방식을 새로 세팅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병의원 시스템이죠. 병의원 시스템 이건 역시도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질 때 시스템이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웹도 새로운 웹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진료와 처방 시스템을 생겨볼 수 있겠고, 다음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은 지금의 금융은 17세기 네덜란드 금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네덜란드. 그리고 콜럼버스가 배 타고 미국 찾으러 갈 때 그때 그 금융 시스템이 기본 골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것도 나왔으니까 새로운 인터넷과 새로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은행과 보험과 증권 거래 시스템, 자본시장이죠. 한마디로 자본시장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 기술들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인터넷과 새로운 머신러닝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라 해서 교통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물류 지금의 시스템은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 포드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고, 다음에 독일의 아우토반 기술, 어쨌거나 이게 1940년대, 1930-40년대죠. 1930에서 40 정도. 이 시스템이 지금의 도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나왔잖아요. 자율주행이 나왔으니까 그럼 새로운 도로와 차량과 교통과 물류 시스템, 그죠? 이런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새로 또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는 그래도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진계가 됐죠. 이게 이른바 서구 유럽 방향식입니다. 유럽의 사민주의 혹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1980년대부터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인터넷 환경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새로운 복지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직업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이고, 이것은 산업혁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830년대 산업혁명에서 이것이 이제에서 농업 국가가 다시 산업 국가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산업 국가로 바뀌게 됐는데. 그 체계가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보니까 이제 로보틱스 해가지고 구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로봇들이 막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막 물건도 들어나르고 발로 그 차도 자기 혼자서 일어서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쓴다 그러면은 지금의 직업, 그죠? 지금의 어떤 산업국가 1930년대에 형성되었던 이러한 시장 경제의 직업 시스템,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죠. 그런 명제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완전 고용이죠. 완전 고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 고용이 가능할까? 과연 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과 인공지능, 이 두 가지 기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전 국민이 완전 고용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재래시장부터 시작했죠. 재래시장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부상,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막 외군이 쳐들어오고 할 때도 보부상 따라서 막 피난 다니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것이 뭐 시전으로 넘어가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하다가 11번가 쿠팡, 아마존 같은, 이거는 머신러닝을 온라인 시장에 합친 거예요. 그게 아마존입니다. 이게 그냥 아마존이라고는 그냥 온라인 시장이 아니라 AI 기술을 전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마존 지금 최대, 이게 2018년의 최고 모형입니다. 최고 모형이 되는데 요건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이 아마존도 예전에 40년 전에 웹에 기반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웹을 새로 만든다면, 웹을 새로 만든다면 모형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시장 모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도 마찬가지고, 법률,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 시스템, 그리고 입법 시스템, 그리고 뭐 행정 시스템, 읍면 동사무소. 읍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1930년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일제 시하에서 완전하게 세팅된 모형입니다. 완전하게 결정된 모형. 그때도 면장이었어요. 그때도 업장이었고 동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게 지금 이제 100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시대가 좀 아마존 같은 것이 나온 시대이니까 이걸 또 다시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존 스타일을, 아마존 고, 아마존 고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편의점이죠. 그런 스타일의 읍면 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등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큰 목표가 나왔고, 그죠? 큰 목표가 나온 상태에서 어떤 기술적 변화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한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시점과 상해 임시정부 시점의 차이점을 우리가 파악한 거고, 그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나온 거죠. 그죠? 목표가 나왔으면은 그럼 이 시스템, 새로운 국가라고 하는 전체 모듈들을 이렇게 하위 모듈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0개당 30개당. 그런 다음에 요 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자체도 그 속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자본시장도 있고 파생상품 증권시장 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시중은행도 있고 발권은행도 있고 제1은행, 제2은행권 당당히 있죠. 이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세부 모듈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부 모듈로 나누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우리한테 가져다 줄 효용이 무엇인가? 지금에 있는 금융 시스템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일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그죠?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목표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임플멘테이션,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그죠? 그것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구현한다는 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각각의 모듈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그 각각의 모듈들은 다시 세부 모듈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러한 전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코어 모듈을 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아하,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웹을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럼 웹을 하나 만들자. 새로운 웹. 만약 우리가 지금 웹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디도스 공격도 없고 해킹도 없고 뭐 보이스 피싱도 없고 그런 종류의 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새로운 웹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 나오고, 그럼 그러한 새로운 웹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해서 이런 모듈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듈 스페이스 웹, 공간 웹. 두 번째 지설이라고 하는
모듈, 그리고 세 번째 문서를 처리하는 문서 기록이죠. 문서의 생산과 모든 기록이 한마디로 기록입니다. 기록의 생산과 유통과 관리를 할 모듈 만들고, 다음에 정부, 그죠?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부, 다음에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이 금융 시스템을 새로운 웹에다가 어떻게 넣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 시스템을 새로운 웹에 어떤 식으로 포팅하고, 그리고 교통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포팅할 것이고, 그죠? 웹 구조 속에다 이걸 넣는 겁니다. 이걸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웹 속에 어떤 형태로 얘들이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왜냐니까 웹이 가장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토대 속에 새로운 것들이 다 하나씩 안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웹 속에 각각의 사회 각 영역이 차지할 곳을 지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구현하는 과정들이 밑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새로운 화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럼 기존의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데, 화폐는 도난의 우려도 있고, 보이스피싱 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횡령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 가서 상점에 가서 바가지 쓰지도 않는 그런 화폐는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쓸 때는 절대 바가지 쓸 염려도 없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강도당할 염려도 없고, 그런 화폐라 그런다면 그런 화폐를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효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구현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그림을 몇 가지 매출로, 이건 전체적인 얘기를만 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아 그렇다면은 그런 화폐는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있어야겠구나 해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각각의 펑션들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펑션을 정의해서 이 펑션은 인풋값이 이렇게 되고 아웃풋값이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어떤 펑션, 어떤 펑션을 만든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떻게 하고 외환시장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것들은 사기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는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한국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거나 달러로 바꾸거나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을 잡고 지금 여기 이제 외환시장까지 나왔잖아요. 이 펑션까지 나왔죠. 이 펑션이라는 건 뒤에 가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 여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뭐가 좀 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 주제가 도구를 쓰는 겁니다. 어떤 도구를 써서 서로 대화가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모듈들이 지금 보면 라인 로우들이 234 이렇게 모듈들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요것이 한국을 만약에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이것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모듈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들이 쭉 대략해서 이제 천 개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 개 정도의 시스템들을, 요 각각의 시스템들이 이제 천 개 정도가 규정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시스템 하나하나를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사실상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 개나 다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엄청 더 시간도,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까지입니다. 이런 그림이 한국을 지금 2018년도에 새로 건국한다, 새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다 라고 할 때 그 나라의 정부 구조, 교통 물류 구조, 보건 의료 구조, 교통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시장 구조, 이런 것들, 생산 구조, 기업 구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팅하는 것이,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하위 시스템, 각각의 시스템이죠. 각각의 모듈들이죠. 그 각각의 모듈들의 인풋값과 아웃풋값과 그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 요게 에너지의 90%를 쓰는 거예요. 요것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각각 이제 요것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각각 요런 하나의 펑션들이잖아요. 요 펑션들을 다시 기능을 나눠요. 0034라는 게 있죠. 이 0034 기능을 다시 10개, 20개, 30개의 세부 펑션으로 나누은 다음에 그 세부 펑션도 각기 인풋값과 아웃풋값이 있겠죠. 그것 다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개발자들은
어떤 인풋값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아웃풋값이 나오게끔 요 과정을 연결하는 것만 코드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56개의 제2계층 조직, 어떤 조직이 있겠죠. 뭐 2계층에 속하는, 제1계층이 아니고 제2계층에 속하는 2차 조직이 되겠죠. 그럼 뭐 무슨 국토교통부가 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가 첫 번째 계층의 조직이고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각종 부나 국이나 청은 2차 조직이 되겠죠. 그죠? 요 2차 조직의 IP 주소를 받아온 다음에 그것으로 가지고 3차 계층에 속하는 4096개의 조직의 IP 주소를 만들어내라 하는 거잖아요. 요건 눈에 딱 들어오죠. 이건 눈에 들어오죠. 그거는 어떻게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이제 코딩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래머들이 보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코드로 작성해서 코드에다 이렇게 딱 다는 거예요. 루아, 지금 우리 현재는 루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구를 결정을 루아로 결정한 겁니다. 루아 아니고 다른 도구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든가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어떤 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큰 문제를 나누는 것 방금 보셨죠? 한국을 새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코딩해보자. 대한민국을 새로 한번 코딩해보자. 코디도 코리아. 그렇죠? 그럼 코딩된 한국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케일이 점차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단지 IP 주소를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와 같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새로 코딩한다는 하나의 문제가 약 2000개 정도의 2000개에 가까운 대략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2000개 정도의 작은 문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럼 2000개의 작은 문제 각각은 다시 수십 개의 문제로 나눠지게 되고 전체 하나의 문제, 한국을 새로 코딩한다는 문제가 수만 개의 펑션들로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